Que aí eles ainda não querem passar ninguém. Selamat sore. Sore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도영철 여러분, 여기는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한 제23호 빈민촌 극빈 가족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첫째 날 공사 현장입니다. 여기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지붕이 이게 지금 30년 된 집이고요. 화장실 있고요. 여기서 지금 다섯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. 천정 상태 그렇고요. 벽면이 다 무너졌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성한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가정에서 지금 다섯 명의 아이도 있어요. 어린아이도 있어요. 한 4살 되는 어린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되는 가정이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지붕이 다 이렇게 무너졌죠. 저희가 이번에 빈민촌 사랑의 집 짓기를 통해서 이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부터 건축을 시작했는데요. 여기 아이가 아따스나마시 아빠 나딘 꼭 한국 사람 같아요. 우랑코레아. 네, 인도네시아 사람 나딘 다다. 이렇게 일가족 다섯 명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가정의 상태가 집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 수리를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기도 끝에 이번에 이 가정을 도와주기로 해서 오늘부터 건축 시작을 했습니다.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나딘네 가족이 이제 약 저희가 3주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새 집으로 태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. 이번 건축 예산은 한 4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하고 있고요. 우리 바이르테, 또 바이르테가 오늘부터 건축을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집 환경에서 저는 아이들이 자라났었는데요.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영재단을 통해서 이번에 새 공사를 맡게 되었으니 여기 지금 다 썩어갔죠. 우리 나딘 가정에게 얼마나 깨끗한 집을 주실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기도해 주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보르네오 섬으로 향합니다. 오늘 여기서 전기재료를 잘 구입했고요. 그 재료가 도착하는 대로 포장을 해서 내일 다시 보르네오 섬으로 출발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23회 빈민촌 사랑의 집 짓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. 나머지 건축비가 사부님만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. 이상 인도네시아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 아멘.